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홍대 길거리에 오게 됐는데, 또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번 좀 조심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빙.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우와, 우와. 감안해서 드세요. 네. 사장님, 탕으로 포장돼요? 어유, 감사합니다. 와, 포장 이렇게 나오는구나. 홍컵. 와사비 강정 하나랑요. 간장 하나, 바베큐 하나. 포장되나요? 오타코. 오리지널 6개, 매운맛 6개 주세요. 순한맛, 간장, 단백소금구이 주세요. 사장님, 혹시 포장 다 됐나요? 사장님, 포장 다 됐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이 수제 냉면구이. 이런 거 은근 보는 것도 재밌다니까요. 은근 약간 멍 때리게 되고. 소세지 팽이버섯 하나랑요. 김치 베이컨 하나요. 다녀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문 닫으셨나요? 끝났어요? 여기 맛집. 포장 하나만 해갈게요. 여기 진짜 테라김밥. 맛집, 맛집. 와플집이 있었는데. 와플도 하나만 할게요. 사과. 사과 와플 포장되나요?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대 길거리 음식 포장해 와 봤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닭강정부터. 닭강정 맛은 네 가지 맛이거든요. 마늘 간장, 양념, 바베큐, 칠리. 그거 아니야, 와사비. 닭꼬치.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진짜 오늘 좀 특별한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엔빙. 뭐라는 거지? 지엔빙. 지엔빙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 이거는 진짜 미쳤다. 뭔가 쌈 싸먹는? 무슨 맛이냐면, 오, 일단 되게 좀 매워요. 그 여기 매콤 소스가 들어가는데 약간 쫄깃쫄깃한 그냥 밀가루에 계란 이렇게 섞어서 부친 다음 맛이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 맛있어요. 아침에 밥 먹기는 좀 그렇고 밥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딱 추천드립니다. 테라김밥에 있는 되게 좀 식감도 부드럽고 목넘김도 부드럽고. 그리고 냉면구이. 아, 일단 냄새는 여기 안에 찌란이 들어가서 향이 엄청 강력하잖아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식감은 딱 그거예요. 라면 한 1시간 뿐 맛? 이렇게 통으로 먹잖아요. 통으로. 통으로 먹으니까 뿐 거 같으면서도 뿐 게 아닌데. 바삭한 건 아니고 오히려 바삭하기보다 엄청 쫄깃해요. 다시 한번 체다 치즈. 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운 음식을 먹네. 타코야끼도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이 집 타코야키는 문어가 엄청 커요. 잠시만요. 맛있겠죠? 와, 뭔가 빛이 나요. 때깔. 확실히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 그리고 양념은 좀 태워줘야 또 맛있거든요. 두 분 간식 좀 주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 진짜 좀 길 가다가 또 인사해주신 진짜 콜라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코카콜라 제로. 아휴, 계산 때문에 숨차요. 뭔가 이거는 엄청 담백해요. 이것도 치즈에 뿌려서. 와, 맵다. 와, 이게 안에 그 처음에 전 토마토 소스 바르신 줄 알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닭 소스 같은 거 바르셨나 봐요. 당으로? 맛있어요. 바삭해요. 이거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설탕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베이컨. 김치 베이컨. 엄마야. 이거 안 돼. 맛있긴 하거든요? 제가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와!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매력있다. 다른 지점은 메뉴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 들어간 거 꼭 주문하세요. 어우, 저한테 너무 강력합니다. 대중적인 맛은 아니고 오늘 홍대에서 제일 맛있는 거요. 전 닭꼬치랑 김밥. 그리고 제일 좀 조심스럽다면 이 친구? 아마 제일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먹으니까 거기 가고 싶다. 항상 그 도깨비 야시장 진짜 좋았는데. 이거 치즈소스는 닭강정 사면 좋아요. 원래는 이렇게 토핑으로 해주시는 건데 따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나초에 찍어 먹는 그 소스 있죠? 엄청 진해요. 숨겨왔던 너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 입으로. 아우, 와플 맛있다. 아우, 좋다. 이 와플이 바로 먹어야 좀 바삭한데
전 그래도 이런 눅눅해지면서도 쫀득쫀득한 와플도 좋아합니다. 아하, 오늘 이렇게 해서 홍대 길거리 음식 한번 먹어봤는데 맛도 맛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색다른 맛도 느껴보고 해서 이런 맛도 있구나 하네요. 한 번쯤은 이렇게 홍대 돌아다니시다가 어? 이거 뭐지? 할 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